이번엔 역짧은뜨기 혹은 되돌아 짧은뜨기라고 하는 걸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실로 이렇게 연결할 거고요. 자, 짧은뜨기 하는 방법 먼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단 올라갈 때 사슬뜨기 한번 하시고, 우리 보통 뜨기 방법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V라인에다가 이렇게 넣고 이렇게 짧은뜨기, 이렇게 이게 바로 짧은뜨기예요. 그쵸? 그렇다면 되돌아 짧은뜨기는 무엇일까? 우리 아까 어디로 왔어요?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왔죠? 그러니까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거, 그게 바로 되돌아 짧은뜨기예요. 짧은뜨기니까 역시 사슬뜨기를 한번 해주신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아까 왔던 길 그 사슬 V 거기에다가, 이쪽으로 뜰 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그 기본적으로 짧은뜨기라는 거 아시고, 또 요 V에다가 뒤에다 꽂는 거 아니고 요 앞쪽으로 다시 와서 꽂는 거예요. 방법은 똑같아요. 방향만 바뀌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꼬인다라는 거죠. 다시 이런 식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되돌아 짧은뜨기 혹은 역짧은뜨기라는 거예요. 아주 쉽죠?